영양을 들려드리는 남자 차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을 보여드리는 남자 토니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여성을 강하게 하는 요리예요. 근데 이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여성을 강하게 하는 식재료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있습니다. 남자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옛날부터 여성을 더 강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풀.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입니다. 아, 해조류. 해조류가 근데 또 어디에 좋은 거죠? 흔히들 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은 해조류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 갑상선 같은 것들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발병이 되지 않습니다. 해조류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해조류가 제가 늘 집에서 해먹던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쳐먹는다든가, 이렇게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먹는다든가. 아니면 국, 뭐 이런 거. 국.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전부인데, 오늘 제가요, 이 해조류를 이용해서 정말 더 입맛 당기고 맛있고 특별한 요리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적당한 양의 면을 넣어 삶아주세요. 먼저 이렇게 마늘, 애호박,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주고 매운 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오늘은 기름을 좀 먼저 두를게요. 그리고 여기에 베이컨 먼저 넣어요. 기름을 넣어 달군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넣어 향을 내고 손질해둔 채소를 함께 볶아주세요. 네, 마늘이 노릇노릇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에 썰어놓은 호박 넣어주세요. 호박. 소금, 후추로 간을 한 후 각종 해조류를 아낌없이 팍팍! 네, 통째로 면하고 같이 볶아 먹을 수 있도록 톳도. 이제 해조류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는데요. 따뜻한 물. 물을 한 국자 넣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썰어놓은 매운 고추도 살짝 넣어주세요. 해조류 특유의 비린 맛을 고추로 없애준 후 마지막 마무리. 삶아낸 면을 넣어 살짝 볶아내면 여성의 마음까지 젊게 만드는 토니오의 요리, 해초에 빠진 파스타 완성. 특별해서 더 맛있는 해초 파스타 한입 어떠세요?